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중국의 침략입니다. 그래서 일사후퇴로 또 밀고 내려온 북한군은 서울을 다시 차지하고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 일사후퇴로 북한군이 지금 또 여기까지 오른 상태에서 우리 군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막 하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38도선 북까지 다시 올라가게 합니다. 이때부터 소련이 제안한 게 뭐냐? 휴전 협정. 휴전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소련이 전쟁 너무 길어진다. 이거 계속 이렇게 되다 세계 3차 대전이다 하고 전쟁 멈추자 하고 1951년이거든요. 이거 이때가 1951년이거든요. 네, 1951년에 휴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몇 년이거든요. 2년이 걸립니다. 2년 동안 이 부근에서 계속 싸우면서 휴전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951년으로부터 2년 뒤인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완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6.25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한국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